아멘. 사마리아가 굉장히 굶주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 진쳤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식량이 외부로부터 보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급로가 차단된 것입니다. 엄청난 가난인데 뭐 상상을 초월한 가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삶아 죽이는, 그래서 그 자식을 식인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까지 사마리아 성이 처하게 된 것이거든요. 열왕기하 6장 29절 같이 보실래요? 29절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고, 왕이여 이 여인이 빨리 아들을 내놓게 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니발리즘, 식인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식인 문화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너가 아들의 살을 먹고 자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어떤 상황이 예전에 김일성 죽고 나서 김정일이 주석으로 되고 고난의 행군이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가난이 북한에 있었을 때, 그때 실제 그 북한 관련한 어떤 분 이야기에 의하면 부모가 막 자식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거 실제입니다. 식인 문화가 실제. 식인 문화가 만연할 때그 족속에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동물도 잡아먹을 수 없고 막뭐 곤충도 잡아먹을 수 없는 이런 어떤 극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식인을 생각한다거나 뭐 상상을 초월한 어떤 악한 일들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민족 씨를 말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어떤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식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었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한 풍요가 바로 언제 임해요? 내일 이맘때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경제관념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 얘기한 걸 어떤 장군이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장관이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7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을 내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신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런 어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풍요, 완전히 이건 상황이 180도 바뀌어지는 풍요인데 요 풍요가 엘리사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엘리사의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요 풍요를 이루어내는 4명의 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 4명의 위인들이 누구냐? 문둥병자들인 것이거든요. 문둥병자들이 성읍에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성읍 사람들이 좀 풍족하면 밖에 나와가지고 막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거가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또성 밖에 있자니 또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거 완전 죽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는 아람 군대한테 그냥 가버리려고 이런 틀을 깨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틀을 깨는 생각에서부터 환난을 대비하게 된다는 건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도저도 안 돼요. 이도저도 안 돼. 이때 이도저도 안 되면 에라 그냥 죽어버리자 막 이런 식으로 되면 막 오기가 막 끝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한번 부딪혀보자, 아람 군대와 한번 부딪혀보자 보자 이런 식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생각.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의 틀을 못 �니다. 글로 가려고 할 생각을, 아람 군대한테 가려고 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문둥병자들은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믿음의 성장은
제자 훈련 코스 받았다라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교회 다닌다라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도저도 안 되는 진짜 머리박을 탁 머리박을 이런 어떤 오기만 탁 남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지도 못하고 어떤 틀을 깨는 생각이 확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람 군대한테 우리가 저 원수한테 그냥 가서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위대한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원수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빼앗겠다 이거예요. 원수께 내게 돼야 내가 산다. 요런 것이거든요. 요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사마리아 에어 싸고 있는데 원수들이 식량이 풍부한 거라. 왜냐면 원수들은 바깥에서 공급받는 걸 다 차단해가지고 중간에 다 띠까먹은 것이거든요. 원수 것을 내 걸로 삼아야 내가 산다. 요거를 생각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원수한테 정면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막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굉장한 생각이고 굉장한 생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원수들한테 빼앗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공급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복음로를 원수들이 차단해 놓고 있는 거라. 불법으로. 이 불법으로 원수들이 차단해 놓는 이 복음로를 여러분들이 파쇄하셔야 되는데 언제 그 복음로를 파쇄하실 수 있으시냐? 여러분들이 문둥병자 찌그러질 때. 이도저도 막 도움을 못 받아.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종교개혁 일으키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존 웨슬리와 같이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성공회에서 쫓겨난 거라.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교구 넌 박탈, 넌 교구 맡을 자격도 없다 이래가지고 탁 쫓겨났는데 광장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교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증거한 거라. 어딜 가든지 거지 전도의 아주 원조격이 존 웨슬리인 것이. 어딜 가든지 막 마루에서도 전도하고 뭐 어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데 외부에서 전도를 하면 특징이 뭐냐면 듣기 싫은 사람도 그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돌을 들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를.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말을 막 선포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존 웨슬리가 언제 이제 말 타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안 들더래요. 그때 존 웨슬리가 아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셨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핍박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 끝에서 야 저기 죄인 괴수 존 웨슬리다 막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막 전도를 해야 되는 이런 열정이 어디서 생겨. 이거 이게 틀을 깨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원수의 본질을 파쇄하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요 생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하박국서 나눴듯이 점점 이제 경제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삶아 죽이자 이런 미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요즘에 여러분들 TV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끔씩 뭐 실제 상황인가 그런 거 가끔씩 보시는데 그거 실제 상황이 그게 뭐냐면 폐륜 가족 이야기. 그게 매주 방영이 되는데 폐륜 가족 보험금 타먹으려고 아버지를 죽이고 막 보험금 타먹으려고 막 자식들끼리 막 사기치고 유산 상속하려고 막 어떤 사람 정신병원으로 막 쳐넣고 정신병도 안 들었는데 정신병원으로 쳐넣게 하는 쉬운 방법을 막 가르쳐줘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막 그 폐륜 가족에 대해서.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건 이해를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뭐 정신병원에 애를 쳐넣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틀을 깨는 생각을 여기서 탁 하는 것입니다. 예? 틀을 깨는 생각. 이런 지혜가 말세 여러분들에게 전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틀을 깼어요. 지금 어떤 틀을. 대형교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소망교회 막 그 주에 세신자가 막 엄청 넘쳐났다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에서 이거 막 그 차량 봉사했었던 것이거든요. 연줄 타려고 막 소망교회 수만 몇 명의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많이 왔는데 그게 뭐야? 세상적인 생각이라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됐을 때 개척교회로 탁 오려고 하는 그런 틀을 깨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다른 데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패턴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하까지 와가지고 막 스키 차고 막 좀 춥고 막 그런데, 예? 물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분이 습기가 찬 거라.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기미를 누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 못했는데 뭘 얘기하냐면 여름에 곱둥이가 가끔씩 많이 나옵니다. 곱둥이 아세요? 굉장히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 초반에는 이제 곱둥이가 많이 나왔고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 말라 죽어 있더라고. 요새 습기가 좀 없어져가지고 애들이 말라 죽어. 여기 먹을 게 없어요. 애들이 황폐예요, 황폐.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말라 죽은 거 제가 몇 번 치우고, 그 작년에는 제가 말라 죽은 것만 치운 것만 몇 번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좀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막 바퀴벌레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왜 하느냐? 어떤 경각에 여러분 달려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오신 분들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원래 부교육자 끝나고 다른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목사님이 저보고 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쫓아내시더라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경매 사이트를 막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야, 그 경매에 집 난 거 있는데 그거 하면 싸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개척을 하라고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경제학과 나오셔가지고 경매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걔 가난한 사람은 이거 해도 돼 이러면서 막 저한테 뭐 알려주시고 이러는데, 아, 그건 안 되겠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빼도 박도 못하게, 저는 원래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쫓아내니까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척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곳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찬양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할 줄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른 데서 체험할 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은혜, 막 자유롭게 내가 막 이렇게 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을 깨는 생각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극심한 경제재난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극심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루어지는데,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4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할렐루야. 요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할렐루야.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부딪혀 보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굉장한 용기가 극심한 나병 환자 사람들 가운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 진영 가운데 가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어떤 다른 왕이랑 애굽 왕이랑 조약을 맺어서 그 왕이 우리를 뒤통수 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짓 소문들을 왜 믿게 됐냐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요 걸음소리가 아마도 바람을 타가지고 굉장히 확성되어지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자연계에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초자연적으로 관여하시는 이 능력이 언제 임하냐면요, 극심한 극도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서 반응할 때 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상황 가운데 반응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같이 보실래?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야, 제가 이거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이게 막 계속 막 깨닫게 해주세요. 열왕기서랑 마가복음이랑 연결하는 설교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확 깨지는 거라. 근데 마가복음 11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창조주를 알아봐야지. 창조주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딱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너는 열매 맺을 만한 애다. 넌 지금 열매 맺어야 되는 애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거라. 시장하신 거라.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가난하신 거라. 궁핍하신 거라. 이때 무화과 나무에 이제 얻을 것을 딱 얻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창조주를 알아보고 반응을 해야지. 무화과 나무가 창조주를 못 알아보고 창조주의 반응을 안 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이고 자연계에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분명히 이 나무는 마른 나무가 아니었는데 너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입술로 그 무화과 나무에 자연계에 대놓고 행동을 언어로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둔병자들은 행동으로서 막 이렇게 다가갔죠. 아랑군대에게. 그러니까 막 바람이 막 동원되어져가지고 뭐 바람이 동원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병고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랑군대가 도망갔단 말입니다. 야! 조약을 맺었나보다 거짓 소문을 믿게 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대놓고 탁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제가 아무리 이걸 얘기해봤자 얘가 실제 진짜 해바라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 진짜 해바라기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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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왜냐면 이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이게 진짜 해바라기가 된들 김권삼 전사가 이걸 가짜를 진짜로 해바라기로 바꿨더라.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 나타났다 해가지고 소문만 듣고 저한테 몰려들고 진정한 복음 듣기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공급해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중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엘리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일 이맘때 이곳 가운데 풍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서 그 네 명의 문둔병자가 아람 군대로 어쨌든 막 행동을 하는 거라 다가가는데 그 네 명의 문둔병자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 같이 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뿌리채 말랐습니다. 다음 날 그냥 뿌리채 말라버렸어. 이게 뭐예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연계의 기적.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창조주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1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단어가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으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될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반응을 안 하는 자연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포를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열매를 안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거라. 그때 믿음으로써 당신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인갓 하나님 안에서 선포를 딱 하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떤 기적이에요? 자연계를 통치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적이 이런 산 가운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계획 안에 딱 있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 이 글 쓰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 지금 막 기도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 지금 애들 밥 먹이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예정하신 뜻이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단순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어떤 자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연 환경도 우리 가운데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니바퀴 같이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면 나머지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김건삼 전사가 김건삼 전사가 설교하는 걸 뭐 얘네들 다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이게 알아봐. 그리고 지금 마이크 시스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이크 시스템의 저 장치들이 저를 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마이크 시스템 장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어떤 작동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얘네가 잘못된 거예요. 얘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는데 이 통치권을 언제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을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환경적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궁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같이 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이게 뭐냐? 자연계의 기적인 것이거든요. 환경적인 어떤 기적이 이게 필요할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떤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입술로 이걸 발설할 때 말할 때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24절 같이 보실래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믿는 상황 가운데 구하면 다 주십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기도 너희들이 기도 왜 응답 못 받는지 아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를 이방신 구하듯이 막 구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비는 것만 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취하려고 안 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환경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구할 때 어떤 것이든 명령을 하면 걔네들이 나한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요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부요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뜻을 문둥병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문둥병자들이 반응했었던 건 무엇이냐면 틀을 깨는 어떤 생각들. 원수의 저 식량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내일 저걸 먹을 수 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어떻게 죽을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살 수도 있다. 이 소망을 가졌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 이제 걸어갔을 때 아랑 군대가 전부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이 문둥병자들이 굉장한 축복을 자기네끼리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사람들이 막 그 별로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큰 축복을 얻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희희랑락거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걸그 누가 알겠어요?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우 문둥병자는 바깥에서 지금 찌부러질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 아예 문둥병자 생각도 안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문둥병자는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먼저 되는 상황,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상황 가운데 이 먼저 된 자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내 먼저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부담이 확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열왕기하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름다운 소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믿음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요 하나님 안에 믿음에 거하게 될때 이게 굉장히 기쁘죠. 그 여러분들 어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축복을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가운데 누리게 될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만 이것을 누린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그 수많은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때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니들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니들이 그렇게 시간 지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니들 탓이다, 니들 탓이다. 세월호 보세요. 그 세월호 애들 막그 죽는데 조금만 빨리 했으면 생명이 살수 있지 않았겠느냐. 애들이 지금 계속 죽어나가는 상권이 지금 뭐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금 법정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이거 축복을 딱 누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문둥병자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해서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보실래요? 열왕기하 7장 11절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향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는데 이뭐그 문둥병자 얘기를 안 믿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어차피 죽을 텐데 정탐이라도 한번 하게 하소서 이래가지고 정탐을 하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탐을 했는데 진짜 걔네들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문이 들리자마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막 아람군대 진영까지 가가지고 막 먹을 거를 막 엄청나게 행복하게 먹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장군은 어떻게 돼요? 깔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 같이 보실래요? 7장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그래서 내일 이맘때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굉장한 어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결정적인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그런 일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면 결정적인 상황. 이건 진짜 이건 뭐 아니면 동고라. 뭐 아니면 동.
이렇게 해도 죽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죽을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여러분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지혜가 임하는데, 이게 어떤 지혜냐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게 변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이게 됩니다. 네, 하나님 근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거한테 그렇게 명령을 안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뜻 안에 제가 이걸 선포할 때 이게 변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극심한 상황 가운데, 배고픈 상황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배고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틀을 깨는 믿음을 개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여러분 틀을 깨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열방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어떤 경제구조 시스템, 뭐 국가가 막 경제를 다 점령했다라고 한들 여러분들 한 사람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환경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말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해서 되는 것이에요. 말을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요 말의 영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자꾸 엮여지게 되는 거라.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세는 이 믿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삶이 강팍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 틀을 깨는 믿음, 이곳 가운데 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믿음들이 자꾸 개발되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 어떤 분이 쪽지가 왔어요. 어떤 분 쪽지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권삼 전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대요, 한국교회. 그래서 쪽지가 왔어요. 왜냐하면 뭐 설교문을 작성을 해, 뭘 작성. 근데도 막 말씀 피면 계속 막 입에서. 어저께도 제가 2시간 10분 설교했는데 원래 더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절제를 한 거예요. 다 입에서 막 계속 막, 막 입이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막 말씀만 보면 하, 이걸 막 얘기해야겠다. 절제. 이게 막 절제가 안 되는데 이런 어떤 패턴이 왜 생겨났냐면 개척을 하니까 내가 목숨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뭘 전부 걸었어요. 뭐 가족 있고 뭐고 막 아내고 막 전부 걸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막 입이 절제가 안 되는 이게 요 그러니까 입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시를 받아요.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탁탁 떠오르고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버벅거릴 때도 있지만 막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 전부 다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달려올 길을 맞춰놓으니 내가 너희에게 정말 쓸데없는 것 전하는 거 하나도 없다. 다 너희들에게 옳은 것만 전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 제가 설교 이 마이크 잡고 있을 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쏟아붓기를 원하는 이러한 어떤 삶의 그 패턴이 왜 생겨나게 되냐면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거 무조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요일날 설교해야 돼서 금요일날 설교해야지 주일날도 설교해야 돼 요즘엔 새벽 예배도 설교해야지 그러니까 설교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목사님들이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설교 세미나 하시는데 설교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목사님들 그냥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딱 얘기 맞추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어떤 썰을 또 끌어오고 철학자의 어떤 말을 끌어오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저는 그 설교 준비 위해서 공부 안 합니다. 물론 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안 합니다. 내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말씀을 설교하려고 말씀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랑 따로 떼놓고 말씀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면 내 삶이 순종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뭐 제가 뭐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강사님 딱 섰을 때 말씀이 그냥 딱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이제 저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갑자기 이제 지금 기도 시간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경에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님은 자식에게, 또 자식은 부모님에게, 그리고 종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에게 해야 되는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안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계시해 주는데, 말세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 틀을 깨는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니엘이나 요셉도 보세요. 틀을 깬단 말이에요, 애들 생각이. 다니엘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생각. 언제 생겨나냐면, 그 아리옥이라는 장관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 명을 받고서 학자를 다 죽이려고 다니엘한테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다니엘 죽이려고. 죽이려고 딱 찾아왔는데 다니엘이, 어유, 너 왕이 왜 이렇게 성급하시니까 내가 가가지고 다 풀어주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 기도하는 거지. 뭘 풀어줘? 꿈을 풀어줘요, 꿈을. 근데 바로 왕은 요셉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풀수 있겠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나꿈 얘기 안 해. 네가 풀어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 얘기 안 해. 왕이요, 누가 그거 풀겠습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니들이 안 풀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 풀겠습니다.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틀을 깨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얘기 안 해도 풀어봐. 풀어봐. 이래도 그냥, 아, 이런 꿈을 꾸셨죠? 저런 꿈을 꾸셨죠? 이런 꿈을 꾸셨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거라, 그게. 거기 해석까지 막 하는데, 막 기가 막힌 것이에요. 기가 막힌.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높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영향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틀을 깨는 생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도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숭배하라고 막 그럴 때 금신숭배 안 한다 그러죠. 안 한다. 다른 사람 다 해야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안 해. 안 해. 이러면 너 풀뿌리 집어넣을 거야? 근데 아, 안 해. 왕이요. 왕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 풀뿌리 집어넣을지라도, 우린 거기 들어가겠나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어떤 결정을 사지에 몰려있는 상태 가운데 하는데, 그때 실제 풀뿌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들이 그 굉장한 치리자로 높여지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히고 힘들고, 아람 군대가 막내 주위의 상황을 다, 제 주위에 보면 전부 다내 중간에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는 아람 군대밖에 없는 거라. 세상이 그렇거든요. 주위에 다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중간에서 빼먹으려고 막 이용진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들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 사람들로 여러분 주위에 가득한 것이고,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잘 돼보고자 이런 식으로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절대로 요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뭐가 중요하냐? 아무튼 환난 가운데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틀을 깨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세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야 할 만한 때에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문둥병자의 그네 명의 오갈 데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어떤 틀을 깨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나고, 그것을 실천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반응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자유롭게